세금 한푼안 내고 각종 꼼수로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들 집을 수색했더니 옷장과 항아리에서 수천만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감춘 항아리 속에서 신문지로 감싼 뭉치를 펼쳤더니 달러가 쏟아집니다. 100달러짜리 700장, 우리 돈으로 8,500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부동산을 팔고 챙긴 양도대금 일부를 이처럼 달러로 바꿔 숨겨두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린 악의적 고액 체납자 584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재산 거래 내역과 소득 지출 내역, 생활 시태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종합 분석하고 잠복, 탐문 등을 통해 은익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능적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하도록 이들이 안낸 세금은 3,361억 원에 달합니다. 서류상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고가 아파트에 살며 특별한 소득 없이 호화생활을 누리는가 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피하고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한 뒤 고급주택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이 같은 고액 체납자로부터 재산을 추적해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2조 5,56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 추적팀을 만들어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SBS 피즈 박연신입니다.